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얘네들을 가져왔어요. 얘네들. 얘네들이 뭐냐? JJC KS 레드 필름 시리즈예요.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바디에다가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건 이제 용도가 뭐냐면, 이제 카메라 바디를 쓰다 보면은 기스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이런 레드 스티커를 붙이면 기스도 좀 덜해질 거고, 그리고 좀 뽀대가 난다? 좀 뽀대가 난다? 아,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군인데, 지금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니랑 니콘, 캐논, 그리고 오즈모 포켓, 그리고 후지,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군에 있는 붙일 수 있게끔 그 디자인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안에를 열어보시면 이게 번호도 있고 해가지고 붙이기도 상당히 편하시고 초보도 충분히 붙일 수 있게끔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.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렌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냥 소니 렌즈 같은 경우에도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레드 스티커가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SLR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은 부착 예와 부착을 한 모습과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장착을 구매를 하셔서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제품군에는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그 시리즈인데도 이제 레더랑 카본이랑 두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구매를 하셔서 부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SLR 홈페이지에서 레더 필름 치시면 쫙 나오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상으로 오늘은 JJC KS 레드 필름 시리즈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